김용원. 김해의 김해 시립 김용원 미술관이 설립되죠. 서울시 주최 한국조각가족회 감성한 조각 기획 이후창 네, 송현무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네, 안국동 로타리 건너편이 인사동 입구. 네, 이 안국빌딩 건축가 김중업 선생님의 설계. 네. 보이는 곳은 서울 공예박물관 건너편 송현무지. 무죄라는 곡이었고요. 마지막 곡 자작곡 하나 더 들려드리고 저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제목은 잘 지내니 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꽤나 오래전에 만들었던 곡인 것 같아요. 제가 2014년 정도에 만들었으니까 꽤나 오래된 거, 10년 됐던 곡인데요. 아직 발매하지 않은 곡입니다. 기다릴게요. 넌 잘 지내니? 나도 잘 지내. 내 걱정 말고 또 울지 말고 잘 지내기 바래. 송현무지 네, 다이아시아 꽃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건너편 건물이 도아트. 이곳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몇 년 전 여기 갇힌 이건희 희진관 많은 사람들의 산책길 엄마 안고 가자 응 안고 가자 표지판 안국역 서울공예박물관 남산 소나무 휴게목 그동안 살짝 한번 있겠다 오! 슛! 아, 내일 4시 테스트 대박 아 완전 이 나무 밑에 소용 아니 안 치고 네. 제목이 쉬어가서 이승준 박태원의 결실 박태원 부산에서 활동하는 조각가이죠 박태원
네. 김정희. 네. 성신여대 교수를 역임했죠. 한국조각화협회 회장 김정희. 스페이스 2024 이디야. 네, 저 멀리 우리 가족 나들이 또 보이고요. 우리 저거 봐라 이런 거야? 네. 전국 객. 네. 여러 곳에 공공조형물 선보인 전국 택. 김인태 스테인리스 스틸. 김인태. 아이고. 짓다. 한옥 파빌리온 짓다. 2023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날레에서 만들어졌던 조정구 정태도 한규희의 네, 이 나무는 남산 소나무 후계목입니다. 수령 25년, 2022년 기준. 이 나무는 남산에서 최종한 소나무 씨앗을 연평 양묘장 남양주 소재에서 정성스레 키운 나무입니다. 네. 건축유 작가의 작품. 대국 네, 거대한 물고기 형상이 저런 거 요새 국호에 많았잖아. 이런 거? 그 부분 딱 저기 부분 보면 저거 인간이 고래 그 앞에 진짜 고래 고래
20도. 이것만 보고 싶은 네, 감성한 조각. 5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주간 한국 조각가 협회. 23명의 작가의 작품. 네, 이형용 일출모. 미안한데 이거 너무 어려워서 언니가 배우지 못해서. 아이로 갈래나 봐. 네, 김지영. 반대 기운. 하나, 둘, 김도훈 말. 박태동.